그럼 그 텔로머레이즈를 우리 세포에 다 네. 넣을 수 있는 기술은 없는 건가요? 아, 그런 실험은 사람한테는 허가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소위 생명윤리법에 의해서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쥐에는 그런 실험을 해봤어요. 아, 예. 쥐에는 그 실험을 해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쥐가 이제 실험용 생쥐가 네. 뭐 엑소님 아시겠지만 2년 정도 살지 않습니까? 그쵸, 예. 텔로머레이즈를 억지로 과발현을 시켰더니 3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획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텔로머레이즈가 발현이 되면 오래 산다는 걸 알아냈는데 네. 새로운 질문이 탄생을 했는데 네. 12마리의 쥐 중에서 2마리는 그렇게 3년을 살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더 많은 쥐들은 사실은 암에 걸리는 겁니다. 암이 여기저기서 걸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암세포가 텔로머레이즈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균형점을 아직 못 찾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을 발현하면 수명은 늘리고 건강한데 암은 발생하지 않고 근데 이거를 못 찾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실험은 인간한테 허용이 되지 않죠. 그러나 이제 항상 그게 안 돼?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텔로미어 길이를 유지할 수 있을까를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네. 텔로미어라는 게 결국 DNA이기 때문에 네. DNA 대사에서 위험 물질들을 제거하면 되는 건데 그 위험 물질은 사실은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복제해야 되는 건 피할 수 없는 거지만 대사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DNA를 공격할 수 있는 그 활성 산소들이 나오게 되는데 네. 그 활성 산소를 제거를 하면 네. 이 DNA가 공격을 덜 받고 텔로미어도 이제 공격을 덜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길이를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네. 한다는 것은 뭐 타당한 가설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 텔로미어가 유지되고 그 다음에 DNA가 유지되기 위해서 활성산소를 어떻게 제거하느냐 뭐 그래서 그 비슷한 그 일종의 영양제 같은 약들은 이런 것도 팔죠. 네. 뭐 그래서 뭐 간접적이지만 결과적으로 DNA 파괴를 막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러면 또 교수님께서 암 연구를 하시잖아요. 네. 예. 암 세포 쪽만 텔로머레이즈 활성을 막 억제시켜가지고 암을 고칠 수 없나요? 아 이거 되게 훌륭한 생각이고요. 그 시도는 엄청 많죠. 그래서 이제 텔로머레이즈를 줄기세포에서는 아니고 암세포에서만 타겟하려고 네. 되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거의 실패를 했죠. 왜냐면 이제 텔로머레이즈가 핵심이 아니라 텔로미어 길이 유지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텔로머레이즈를 없앴어요. 그랬더니 그 암세포는 이미 다른 것들이 많이 망가져가지고 네. 비가역적으로 일종의 암의 길을 걸었단 말이에요. 네. 텔로머레이즈를 없앴더니 벌트가 되어버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텔로머레이즈를 타겟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살아남는구나. 네, 저희 데이터이죠. 그래서 차라리 뭐냐면 다른 방법을 네. 병합해서 쓰는 게 낫지 않나라는 이제 개인적 견해도 가지고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이 텔로미어라는 생체시계는 죽도록 설계되어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예, DNA는 복제할 때마다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고 텔로미어는 짧아지도록 설계되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게 제가 이 모습 그대로 계속 살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더 젊어질 수도 있나요? 약간 벤자민 버튼의 네. 시간이 거꾸로 간다 이거죠. 네. 네. 벤자민 버튼처럼 그렇게 아주 급속도로 시간을 역행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네. 특이하게 조금 좋아지는 쪽으로 돌연변이가 되는 경우에 그런 거를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유전자 이형성, 폴리몰피즘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좀 그 젊음을 좀 더 유지를 하죠. 네. 유지까지는 하는데 역행해서 점점 아기까지 가는 거는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텔로미어를 길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 알려진 방법으로는 네. 꾸준한 운동, 소식, 명상, 스트레스 안 받기. 뭐 그 다음에 뭐 면역력 관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입니다. 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천하고 있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과학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다른 방법으로 편한 방법으로 혹은 이제 좀 더 비밀을 알아내서 간편하게 해결하고 싶어 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명을 그 연장을 시킬 수는 있어도 해결을 하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수명을 극복하는 거는 말하자면 이제 뭐 계속 오래 산다라는 거 500살 이런 거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는 축복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문학 작품이나 영화에서나 보면은 그 뭐 도깨비처럼 그 그냥 한 서른 몇 살쯤 되는 그 외모로 900살까지 막 살고 그래도 쓸쓸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씩 하나씩 계속 보내고 외롭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축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제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 생각했는데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정말 두려운 거는 죽음 그 자체보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 아닌가 싶어서 그냥 건강하게 건강 수명으로 평균의 수명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벌인진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 영생을 안 누려봤기 때문에 그러나 축복이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